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잘 되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네. 윤희는 어떤 영화라고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? 윤희는 이제 사회적인 여성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그런 사회적 이슈도 많고 굉장히 한 그거보다는 정치적 평가보다는 한 여자의 어떤 소외된 인생?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감독님한테 살짝 여쭤보니까 노래방 장면이 제일 연기가 좋았다는 얘기가 살짝 나오셨는데 감독님이 어떠신가요? 즉흥적으로 얘기하셨었는데 그게 잘 나와서 감독님도 저도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. 본인이 뽑은 베스트 컷은 어떤 건가요? 전 사실 현장에서 이제 현장에서 기립박수 받던 씬이 법정 마지막 씬인데 그게 솔직히 잘 살지는 못해서 좀 아쉽고 네. 거울 씬도 좀 되게 기대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네. 노래방 씬도 좋고 네. 마지막으로 이 영화 볼까 말까 하는 분들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? 외로우신 분은 항상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영화를 보고 저 인생보다는 내가 낫다 하고 희망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영화라고. 네,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.